여러분도 조심하세요. 특히 이제 차 운전하시는 더위 분들도 계실 텐데 진짜 조심하세요. 그 타이어 그거 꼭 하시고 그 뭐지? 스노우 타이어 그 뭐예요? 어쨌든 눈올때 하는 거 그거 하고 또 왜냐면 눈 오면은 그렇잖아요. 내가 천천히 가도 뒷차나 옆차나 뭐 이렇게 제어가 안 되니까 항상 서행하시면서 다니시고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안전하게 스노우 타이어 맞죠? 그런 거 안전하게 다니시고 겨울에는 진짜 그 겨울이 아니어도 핸드폰 하면서 다니면 안 되지만 겨울은 진짜 핸드폰 하면서 다니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진짜 핸드폰 하면서 다니면 안 돼요. 이게 길이 이그 빙판이 얇게 막 깔려지고 그러면은 그냥 쑥 해서 팍 하면 그냥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항상 이제 이게 전방을 이렇게 주시하면서 땅도 보고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조심조심 이렇게 콩콩콩콩 다녀야지 막 톡톡톡 다니면 안 돼요. 뛰어다니시면 안 되고 알겠죠? 그리고 손이 너무 시려우니까 장갑 같은 거 끼시고 이게 스마트폰 터치되는 장갑들 있잖아요. 그런 거 끼고 알았죠? 법인은 무술 고수가 아닙니다. 그래도 다치지 말라고. 안 넘어지는 게 그냥 안 넘어지면 돼요. 더비 넘어지지 마세요. 뭐 넘어져서 넘어지고 싶은 사람 없지만 조심하세요, 더비.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는 진짜 알고 있어야 돼요. 더비 분들은 다 잘할 수 있어요. 아니 아니 이거 지금 센스 없다고 막 자책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당연히 제가 지금 수학 공부하는데 못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네. 안 하던 거 갑자기 하면은 못해요. 저도 수학 공부 안 하다가 하니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열심히 하면은 그래도 되긴 되더라고요. 네. 아직 식사 안 하신 분들은 어서 식사할 준비를 하세요. 더비. 너무 잘 먹는 소리 들리면 배고프실까 봐. 노래를 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더비분들을 좋아하는데 저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저도 제 마음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더비분들도 그만큼 큰 응원과 그런 걸 저한테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그걸로 너무나도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더비분들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비분들도 나 아무것도 아닌데 막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 사랑을 주어봤자 뭐 이렇게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럼 저도 슬퍼요. 더비가 특별한 사람이어서 저도 더비를 좋아하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제가 좋아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비도 너무 특별해요. 저한테. 주위에서 뭐 어떻게 더비들의 이제 인생이 있는데 어떻게 더비분들을 생각하고 그러는지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저한테는 적어도 저한테는 진짜 너무나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 누구도 더비들한테 함부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이렇게 말만 할수 있는 게좀 한탄스럽지만 항상 저한테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선우야, 다이어트 중인데 식욕 억제가 안 돼. 안 빼도 예쁘다 이런 거 말고 현실적인 조언 좀 해줘. 그냥 행복한 걸로 하세요. 내가 다이어트 하면 행복해질 것 같다 그러면 다이어트 하시고, 아니다, 나는 다이어트를 하는 것보다 먹는 게더 행복하다 그럼 먹으시고, 자기가 끌리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에서 몰래 간식 먹는다고요? 안 들키기만 하면 되죠. 들켜서 혼나지만 마세요. 뭐 그런 재밌는 얘기가 없어요? 더비들 이제 생활에서? 더비들 얘기 좀 해봐요. 더비들 얘기 좀 할게.
뭔가 특별한 일이나 요즘 고민이나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진짜 친구 관계가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너무 그것만큼 어릴 적에 힘든 일은 없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그 친구 간의 어떤 예의나 그런 거는 물론 있어야 되지만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하면서까지 잡아두게 만드는 그런 친구라면은 이제 놓아줄 사람은 놓아줘야 된다 생각해요. 왜냐면 각자마다 사람마다 생각도 다르고 각자 다 다른데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서까지 이 사람을 잡아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각자의 배려는 필요하지만 그게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내가 힘들어진다면은 그 관계는 제가 감히 이렇게 먼저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낼 사람은 보내주고 올 사람은 오게 돼 있고 다 그런 거니까 물론 노력을 안 하면 안 되죠. 노력은 하지만 힘들지 마세요. 머리를 기를지 말지 고민이라고 하시는데 그냥 무조건 일단 기르고 그 다음에 자르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냥 자르면 이제 더 이상 기를 수 없고 시간이 걸리니까 길러서 좀 이렇게 지낸 다음에 또 자르고 그거의 반복 아닐까요? 첫사랑한테 고백했는데 차였다고요? 괜찮아요. 그분이 좋은 사람 놓친 건데 뭐 어떻게 안타깝지. 왜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첫사랑은 첫사랑으로 그냥 남겨둬야 된대요. 더 좋은 사람 만나세요. 근데 진짜 슬프겠다 보면. 남친이랑 싸우셨다고요? 근데 원래 싸우고 다 그러는 거니까. 재수하신다고요? 전혀 재수가 저는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재수를 한다는 결정 자체가 본인의 꿈이나 뭔가 어떤 것 목표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다시 재정비할 시간을 갖는다는 거니까 그만큼의 열정과 시간, 노력을 좀 투자할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대단한 거니까. 왜냐면 당연히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대단한 결정을 한 거니까 좀 본인을 믿고 이렇게 그 결정 자체에 좀 이제 의미를 두고 자신에게 좀 이렇게 좀 선우야 안아줘. 일로 와. 허금이 그만 화면 뚫고 가고 싶더라고요. 마음 안아줄게요. 마음은 통하니까. 자,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귀엽네요. 더비들 귀여워요. 더비들은 항상 저를 좀 귀여워해 주시지만 저도 더비가 귀여워요. 뽀뽀해줘 빨리? 영훈이 형 갔으니까 뽀뽀해드리는 겁니다. 가상 포옹해달라고요? 일로 와요. 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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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장. 네, 아 힘내세요.
더비 힘들었다고 했는데 힘내세요, 더비. 내일도 힘내고 그리고 또 하고 힘내고 뭐야? 하나, 둘, 셋. 고개 숙인 너그러 의미가 없어. 자리 지울 시도 고소한 낱말에 과갑소. 몰래 흘리는 wishes. Dripping, dripping. 우리 멀거지는 어느새 dreaming. 고개 숙인 너그러 의미가 없어. 자리 지울 시도 고소한 낱말에 과갑소. 몰래 흘리는 wishes. Dripping, dripping. 우리 물 꺼지는 일상 dreaming, dreaming. 안녕, 갈게요. 안녕, 잘 가요.